남을 평가하는 거. 고쳐야 돼, 안 고쳐야 돼? 남을 평가하는 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상락아궁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야. 그러면 항상 즐거워. 자기를 비워버리면, 야, 저게 뭔데 나를 무시해? 이러면은 이게 상락아궁이 되나? 안 되는 거야. 맨날 투쟁이요, 재판이고, 맨날 이웃집하고 싸우고, 맨날 윗집하고 싸우고, 아이, 많이 떠들어. 아이고, 위에 사람 사는 것 같네. 이래야 될 텐데, 뭐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녀요? 이래. 좀 건강하게 좀 뛰세요. 천장이 조용하면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, 아이, 좀 소리 나니까 좋네. 이래야 돼. 맞아, 안 맞아? 자기를 비워버리면 소리도 없어요. 맞아, 맞아. 그냥 남한테 시비를 못 걸어가 한장한 민족처럼 변해서. 맞아, 안 맞아요? 맞아, 안 맞아가 무슨 말이냐면, 매 맞아, 안 맞아, 이 소리야. 매 맞겠대. 뭡니까? 존중과 배려. 알겠죠? 존중과 배려. 하여튼 남을 존중하는 거.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정문에 뭐 써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. 있다고 그랬죠? 아니 거지 같은 옷을 입은 부부가 와가지고 뭐 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. 저 행색에 무슨 총장을 만나. 이래가지고 주희가 거절했죠? 못 들어가게 했죠? 그러니까 하도 사정해서 나중에 들어가라고 해서 총장실에 가서 총장을 딱 만나니까 총장이, 아, 정말 죄송하다. 왜 죄송하냐고. 아,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? 근데 호주머니 딱 가서 지갑에서 100불짜리 하나 딱 꺼내가 딱 주는 거예요. 그래, 안 그래요? 아, 이거 가져가서 식사나 하시라고. 밥도 굶은 것 같은데. 그래, 안 그래요? 너무 행색이 남루하니까 그 사람이 가져온 수표가 얼마짜리죠?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1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져왔어. 자기 전 재산을 주려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빠지고 할머니하고 둘이가 온 거야. 대학에 기부하러 온 거지. 아, 그런데 말이야 100불짜리 하나 딱 주면서 밥 사자시라고. 그럼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안 해서?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. 허경영이가 내 속에 뭐가 어떤 영이 돌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돼 있는지를 알아 몰라? 여러분하고 같은 닮았다 이거지.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거야. 큰 오산이야. 알았어요? 내가 주면 축복이고 내가 주면 저주고 사람을 생사를 마음대로 하고 힘을 빼고 백만 대군이 와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. 앞으로 이번에는 내가 축복 단계까지 보여줬지. 그럼 나중에 내가 보여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후회하면 때 늦어 이미. 그때는 때가 늦어요. 내가 축복 주기 전에 나를 배신한 자들이 있어. 조금 더 있다가 축복 받았으면 배신 안 했을 거야. 맞아, 맞아. 축복 받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점점 올라가.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에? 내가 그냥 살아있는 대로 데리고 백공으로 가볼까, 한번?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야. 외모는 인간의 모습이지. 알겠죠?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? 그 사람이 만든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야. 그래 안 그래? 하버드 대학 가까운 데다 세워버렸어. 맞죠? 그러니까 그 늙은 할머니가 비를 피해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와서 서 있어. 아 근데 추워 보여. 아 가게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아 할머니 이리 돌으세요. 뉴욕에서. 뉴욕 맨하탄에서. 이리 돌으세요. 아 너무너무 친절하잖아. 아서 옆 난로 옆에 앉으세요. 비가 오니까. 겨울에 좀 춥잖아. 그럼 할머니 그 누굴 기다리시는데?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온대.
우리 아들이 나 데리러 올 거라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다고. 어, 그럼 돌아서 불 좀 쬐시라고. 할머니가 볼품이 없고 삐쩍 말라가 돌아갈 때가 얼마 안 된 할머니야. 좀 있으니까 아들이 왔어. 그 사람이 록펠러야. 록펠러 어머니인지 누가 알아 그 사람이. 그 사람이 조그마한 가구 좀 하다가 그 어머니가 야 펠러야 저 사람 잘 봐놔라.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됐다. 여자를 저 정도로 내가 뭐 볼품 있냐. 나를 그렇게 모셔놓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차를 잡수라 불을 쬐라.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저 사람 좀 도와줘라.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도와줘가지고 선프니처 가구가 됐어. 알죠? 전 세계 우리나라도 선프니처 가구 있었지 옛날에. 그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하찮은 할머니 하나 정성들여 도와줬대. 그 사람이요 그 할머니한테 뭐 족보를 알아가 도와줬나?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습성이 남한테 친절한 게 있었단 말이야. 그 복이 때가 되면 허경영을 만나는 거야. 맞아. 여기 온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록펠러 어머니 만난 것보다 천배 만배 날 잘 만났지? 만난 거야.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지고 허경영을 만났다니까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했길래 나를 만난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선프니처 회장은 저리 가라야 여러분들이야말로 땡 잡은 거지. 맞아 맞아. 내가 록펠러보다 자그마치 몇천억 배 부자야. 맞죠? 우주 전체 별들이 개인 소유야. 맞아 맞아. 가격으로 한번 따져봐요. 그래서 저기 대전에 세종시에 있는 전세일 박사 옛날에 저 박근혜 그 주치 여기 저 차의과대학 원장하면서 차움센터 원장했죠?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의 에너지를 그 영적인 걸 한번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만들고 그거를 특허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한테 자기가 오파를 띄워서 계약을 할 수 있겠다.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해서 안 해서 계약을 할 때 전세일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 좋은 강남 차움센터 원장으로 있을 때 계약한 거야. 맞아 맞아요. 저 계약서가 몇 페이지나 되냐 했죠. 그 전세일 박사님이 내가 축복을 줘버리면 삼성전자의 전세계 냉장고가 전기코드 뽑아놔도 절대 음식이 안 상합니다. 시원하게 먹으려면 꽂아놨지만 그냥 전기 아껴려면 안 꽂아도 음식이 냉장고만 넣어놓으면 깨끗해져. 영혼이 썩질 않아. 아 이러니까 그 박사님이 총재님 그거 사실입니까? 그거 실험하는 거 간단한데요. 우리가 그냥 냉장고 넣어놔보면 알잖아요. 딱 그래. 그래요. 넣어놔보면 아는데 우리 회원들이 암만 넣어놔보고 맞다고 그래도 누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.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그분이 의학연구소에서 이걸 테스트하든지 무슨 삼성연구소에서 하게 해주세요. 아, 자기가 그런 자기 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해주겠대. 맞아 맞아. 어?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각자 해봤잖아. 해봤는데 우리가 한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인정서가 딱 찍히면 그거 인정이 특허가 나와 안 나와? 그러면 특허청에 특허를 내래. 그걸 가져와야 삼성에서 인정하겠대. 이해가죠?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전 세계 기업체들에게 내가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짐작가? 냉장고, 핸드폰, 테레비 뭐 이런 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식품회사가 얼마나 많아? 통조림이 썩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나? 없어요. 안에서 벌레 안 나와 과자에서 모든 거 허경영이가 축복 딱 주면 끝이야. 어때요? 응? 그러니까 나는
말 한마디만 해주면 조단위가 들어와. 계약을 하면은. 그래, 안 그래요? 그게 한 회사하고 막 계약을 하면은 전 세계가 찾아와. 찾아와서 무한 경쟁에 들어가. 맞아, 맞아. 계약했다고도 야, 이거 돈 적어. 더 올려. 못하겠어? 너는 저리 가. 이렇게. 맞아, 맞아요. 그 자가 여기 있으니 록펠러가 문제야. 문제가 아니죠? 네. 최고 부자가 누구라고?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. 이제 경제만 봐. 단팥 싸움 그만. 아이의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.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.